스승님 감사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 노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친족상 노래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1953년도 형법상의 친족상 노래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친족상 노래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그맨 박수홍 씨 친형 부부 고소 사건, 골프선수 박세리 씨 아버지와의 재산 분쟁 사건을 통해 친족상 도래의 모순이 드러나게 되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혈육 가족끼리 돈 문제로 더욱 냉정해질 것 같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친족상 도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회가 지금 성장기에 지금 이 우리가 쓰는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지나기에 만드는 법이에요.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이게 풀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나기에 만드는 법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쓰던 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기에 지금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이래 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법은 안 바뀌는데 사회는 어떻게 되냐? 급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5000년 동안 정리를 하면서 온 논리로 우리가 살았던 시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았던 진학이 요때 전부 다 법 같은 게 제정이 다 돼 국제적으로 써던 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나라의 어떤 법, 어떤 나라의 판례, 법전을 가지고 그걸 사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부 다 갖다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 잘 닦아놓은 이런 걸 가져와서 법이라고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배운 거죠.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성장기에 변화 없이 계속 오고 있다가 보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어떤 변동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잣대를 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에 와서는 성장기가 끝나버리고 운용을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와가지고 지금 과거의 법으로 잣대를 갖다 대서 지금 이거를 갖고 판결을 해버리면 전부 다 불평불만밖에 안 해요. 법을 잣대를 갖다 대고 법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불평 안 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법이 오늘 시대에 맞게끔 변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법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될 분별이 새로운 분별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또 그래갖고 조금 좀 멈춰야 되는데 일로 갈라가면 또 한정없이 가요 이게. 근데 요게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국제적으로 살아나오는 모든 것을 지식을 갖췄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가족이 무엇인가 새로운 정립을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그 세계가 5천 년 동안 정리를 한 걸 우리한테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5천 년 동안 만들어놓은 이것이 선천시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서 성장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조선시대 방법으로 안 살고 또 우리가 이게 진화기의 방법대로 안 산단 말이죠. 왜 이 법을 우리한테 다 주느냐. 5000년 동안 정리해 놓은 걸 우리는 국제사회를 모르게끔 키운 사람들이에요. 인류의 국제사회가 일어난 모든 것을 배타하면서 이 민족의 혈통만 키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5천년 동안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배타하면서 전부 다 안 받아들였던 국제사회가 살고 있는 방법을 안 받아들이고 요 뿌리에 딱 갇혀가지고 밖으로 안 나갔던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콜럼버스가 전부 다 대륙을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갔어. 우리는 안에서 지금 혈통이 보존돼야 되니까. 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갖다가 교류를 하잖아요. 그럼 혈통 보존이 안 돼요. 그 문화가 섞이면은 혈통이 섞인단 말이죠. 이제 이 민족이 5천년 동안에 최고의 우리가 해낸 게 뭐냐 하면 단일 민족으로 혈통 보존한 거예요. 인류의 문화는 우리가 섞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 민족의 혈통이 최고 인류에서 많은 혈통을 보존을 했다라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최고 보존을 잘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이제 진화기가 끝나고 정리를 다 해놓고 3천만 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지금 3천만 명에서 태어난 사람들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까지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류의 문물이 일로 다 들어옵니다. 5천년 동안 인류가 살아나갔던 이런 중요한 건 정리된 거는 일로 다 들어와요. 이걸 흡수를 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성장기에. 그랬는데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많은 문화를 접해가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 변화 없이 이때까지 온 게 기가 차게 그래도 왔습니다. 변화했어야 될 게 안 변하고. 그러면 투쟁을 해도 이런 걸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 투쟁을 하나도 안 하고.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만 이게, 이런 것만 투쟁을 했지. 이 법에 대한 것을 우리는 투쟁을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깨 부술 거는 부수고 새로이 만들 거는 만드는 이런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법조인들이 뭘 했냐 하면 판례 있는 대로 찾아갖고 이걸 그대로 하려고 만들었지. 원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바라보는 연구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법에서 제대로 만지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판례를 가지고 법을 내리려고 하면 AI한테 묻는 게 최고 빨라요. 법조인들이 필요가 없어요. 판례를 다 잡아 들어가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서를 갖다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내가 AI 들어가면 요거는 형이 대빵 나와버려요. 이게 형 나올 거 뭐 나올 거 대빵 나오지. 뭘 법조인들이 그 서류를 이빠이 해놔놓고 3년 걸리게 하고 누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으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가면서도 제자리에 있다. 이런 변화를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거는 여기까지 조금 이제 만지고 나중에 이거 법조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질문하고 풀어내고 질문하고 풀어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풀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이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엄청난 게 나오죠. 아직까지 5천년 동안 지금 사기꾼을 벌하는 5천년 동안 사기꾼을 벌을 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벌을 안 줘요. 5천년 동안 이걸 아직 쓰고 있다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힘들어요. 사기를 친 사람이 힘들어요. 당한 사람이 힘든 거는 잘못이 있어서 힘들어요. 잘못 없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이 지금 사기를 당한 사람도 형을 줘야 될 거인가 봐. 처벌은 해야 돼.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엉망이 된다라는 것도 이걸 일깨워주는 법칙도 나와야 되는 거라. 교도소는 안 잡아도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면. 당해놓고. 그러면은 사회 봉사제도라도, 이 형은 여기에다가 줘야 돼요. 그것도 들어왔잖아요. 사회봉사 명령제도 이런 게. 이거는 사기 당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욕심을 내지 않도록 사회를 둘러보면서 내보다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이만큼 많은 걸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다시 욕심을 낼 건가? 욕심 안 내시면 사기 당하는가? 이만큼 살만한 게 또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인 거예요. 이런 걸 연구를 했더냐?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려 그러면 제대로 답을 내가 딱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4대 3대 3으로 형을 줘야 돼요. 사기를 친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을까? 사회에서 가리키고 이끄는 걸 못 해서 그래요. 그럼 당하는 사람은 왜 당했을까? 사회에서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해서 나는 이런 판단으로 하다가 보니까 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친 사람도 사기 당한 사람도 바르게 세상을 못 보고 바르게 잣대를 못 대고 욕심이 있어서 친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30%는 어디 갔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사회가 잘못된 거는 사회가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는 형을 안 줘야 되죠. 사회가 할 일을 못 해갖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면 그럼 사회도 이 잘못을 30% 빼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국가가 책임지는 건 사회가 같이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내는 거라고 형을 주는 사람들을 먹이 살리면서 공부하라고 시간을 주면서 하루에 얼마씩 1인당 얼마씩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 범죄자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일반인 봉급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요. 재수한 사람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산출을 해버리면 우리가 한 달에 봉급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국민 세금으로 전부 다 관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지금 30%는 정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러면 30%는 이게 당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이런 사람하고 이래 섞여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 30%. 그러면 40%는 사기를 친 사람이 그걸 감당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사기를 안 치고 사는 법칙 이런 것들을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격리를 받고 나올 때는 공부가 돼갖고 앞으로 삶을 다르게 살기 위해서 사기 안 치고 다른 삶을 살라고 노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게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교도소가 학교라는 거는 말을 다 해, 지금. 근데 어떤 학교냐? 다음에는 안 들키고 사기치는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사기친 놈은 사기친 놈끼리 모아놓거든. 그러니까 이거 극하게 당했지. 사기는 요래 치는 거다. 하고 배워 나오니까 그걸 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